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을 왔었을 때 너무 입지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성수동도 가깝고, 일단 이 뒤쪽으로 갔다가, 성량리 맞아요. 쪽이나. 청량리도 그쪽도 굉장히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프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지역인데 숨은 진주 같은 동네 같았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지역이, 근데 이렇게 노후화가 좀 심하고, 이렇게 개발이 안된걸 보고 나서 빠르게 여기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되면은 정말 어디보다도 더 입지가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지역이었거든요. 홍보부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사실 서울 재개발하면 용답동이 첫 번째, 1순위로 네. 나올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바로 왼쪽이 용담역입니다. 2호선. 지금 이제 펜스로 쳐져 있는데 지상철이기 때문에 펜스로 쳐져 네. 있고, 우리가 이 반대편 쪽으로 건너서 조금만 걸어 보시면 5분 정도 거리에 5호선 답십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까지 15분, 네.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갈수 있는 초역세권의 지리적 그렇죠. 위치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성동구는 진짜 상급지라고 보고요. 네. 용답동은 지금의 사실 가치보다는 앞으로 그 주변의 개발 호재들이 같이 개발이 됐을 때의 그 미래 가치가 더 뛰어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